안녕하세요. MB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컨셉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이제 매장 MD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와도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분이지만 음향기기에는 아주 궁금한 게 많은 두 음린이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좀 그분들의 시각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저도 어떤 질문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큐 주세요. 저는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왜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지? 근데 저는 이걸 바꿔서 들어도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왜 대부분의 이어폰, 그러니까 모든 이어폰들은 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대요. 아, 해주세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질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이 왜 있어요? 왼쪽 귀 오른쪽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아무리 네. 왼쪽 오른쪽이 있다지만 바꿔서 들어도 이상이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네. 네. 제가 해요? 그냥? 네, 먼저 하시죠. 일단 이어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어폰이 두 개 있는 이유는 이제 귀가 두 개이기 때문이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먼저 설명해야 될 거는 스테레오랑 모노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마이크 자체가 두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나는 소리가 따로 있고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가 따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이크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두 명이서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하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모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좌우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스테레오라고 녹음이 된 거는 이쪽 마이크에서 녹음된 소리가 따로 있고 이쪽 마이크에서 녹음된 소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뭐 잘못된 건 없죠. 어떻게 듣든 간에 뭐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똑같이 재현하는 게 오디오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잘못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쪽으로만 들어도 뭐 상관없으신 분, 특히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한쪽만 듣거든요. 네, 제 동생도 코드리스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쪽을 듣고 충전시키고 한쪽을 듣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네. 구태여 바꿔서 들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들으면, 아까 얘기한 하나로 녹음돼 있으면은 어차피 두분 얘기하는 게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들어도 똑같이 들려요.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크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대로 이어폰으로 옮겼는데, 그걸 하나만 듣고 있으면 한 명은 계속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게 녹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람 눈이 두 개인 게,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으면 거리 감각이 못 잡거든요. 막 그 슬램덩크에도 나오잖아요. 그 누구였지? 그 정대만이었, 아니 서태웅이었나? 하여튼, 하여튼 그눈 다쳐가지고 공을 못 받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눈의 시야가 달라서 이게 그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다. 소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거리가 이쯤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거를 찍히려면은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귀가 두 개가 있어서 이 좌표를 이렇게 찍어줘야만 소리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 있다, 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를 표현하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네. 궁금한데, 사람마다 주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장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봤을 때 네. 오른쪽으로 보는 눈이 양쪽으로 보는 눈과 똑같아요. 그러면 귀도 그런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안 해봐서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하나로 녹음이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예 없는 정보가 있어 버리면은 그게 귀를 한쪽 막고 들어도 그러니까 녹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케이블에서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예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 아니고 주의? 주귀? 해도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냥 반쪽, 반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노래 중에 에픽하이 중에 에픽하이랑 그 넬의 김종환이라는 보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처링 해가지고 나온 곡이 있는데 행복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행복합니다. 미스라진 하고 그다음에 타블로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타블로 목소리만 나와요. 이쪽에서는 미스라진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다른 문장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그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되게 그 행복하지 않은 그 뉘앙스거든요, 노래가. 근데 그게 이제 타블로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희망찬 대사고 미스라진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희망찬 가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들으면 되게 엄청나게 불행한 가사가 들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은 되게 행복한 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를 들으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만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저작권 때문에 못 들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뭐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가요 같은 음악을 들으면은 왼쪽 오른쪽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즈나 클래식 같이 악기가 등장하고 배치가 악기 배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텐데 연주자가 하는 그 각도와 이런 여러 가지가 음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는 이제 이어폰으로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소리를 이어폰 한쪽으로만 들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음악이 들리지 않, 악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악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어폰으로 음악만 듣는 사람은 요새 또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이렇게 붕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어폰 반대로 끼면은 소리는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네. 버스가 이쪽에서 지나가는데 네. 음향 정보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예는 게임인데 총싸움을 할 때 총소리가 여기서 쐈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어폰 소리는 이쪽에서 나요. 반대로 끼면.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거죠. 화면은 어차피 안 보여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소리만 듣고 이쪽에 있다.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총 맞고 이제 죽는 거지. 그러면 그 방향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바뀌면은 사실 음악 들을 때는 진짜 크게 문제 없을 수는 있어요. 바꿔서 들을 때 물론 한쪽만 들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근데 바꿔서 들으면은 잘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연주하는 거니까 음악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영상 정보나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게임 같은 특히 게임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반대로 들으면 굉장히 일단 이질감은 이질감이고 성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 어떻게 되나 또는 반대쪽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해봤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음악만 들었을 때는 그거를 잘 그러니까 제작자, 그러니까 프로듀서 그 사람의 의도랑 반대로 들으면 뭐 어때? 다 들릴 소리 다 들리는데 뭐. 근데 요즘에 인이어 이어폰이 많잖아요. 좌우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꽂기가 어렵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팔 이렇게 분리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닛은 제대로 꼈어요. 근데 케이블을 바꿔서 끼면은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고장이랑 상관없죠. 잘못된 음원 정보만 받을 뿐이지. 그럼 그렇게 끼면 어쨌든 이거 LR이 바뀌는 거 맞죠?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케이블이 이제 통로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리시버라고 하는 게 그냥 받아들인 대로 얘는 소리만 내요. 얘가 뭘 조종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들어오면 반대로 재생하는 거예요, 얘는.
들어온 대로 그냥 재생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반대로 꽂을 수, 요새는 없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낄 수가 없잖아요. 이어폰은. 근데 이제 케이블을 반대로 꽂을 수는 있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레퍼런스 곡으로 확인하면 돼요. 아까 같이 이제 그 소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타블로랑 미스라신이 바뀌었다, 위치가. 그러면 잘못 꼽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이게 오디오의 목적 자체가 녹음 상황을 녹음하고 그거를 저장했다가 다시 재현하는 거니까 그거를 좌우로 바꾸면 안 되는 건 맞죠. 제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듣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오늘 첫 영상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또 이런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의 저가형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다 모노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녹음을 했어도 하나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스테레오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입체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좌표를 찍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소리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나 사운드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사실상 입체감을 느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애초부터 음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서라운드가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좀 그 고급의 사운드바나 이제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좌우 채널 구분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애초에 그런 제품들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그냥 두 개 따로 떼놓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걸 굳이 한 몸으로 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이제 저가나 아니면 좀 작은 친구들은 스테레오로 만들어도 그게 이제 너무 가깝잖아요. 서로 거리가. 그래서 제대로 된 공간을 낼 수 없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스피커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서 재생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테레오로 소리를 내고 있지만 모노처럼 들려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는 성능을 보...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야외에서 즐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이제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하시는 것이 좋다. 요새 이제 모노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다 스테레오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자연적이니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스테레오를 구비해서 들으시는 게 좋다입니다.